태구종 중앙종회가 중지 종품 선양과 종단 발전을 위한 부단한 정진의 선서로 16대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시각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종도들을 지키는 정의로운 입법활동을 믿는다며 종단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본 의원은 종원종법을 준수하고 중앙종의 의원의 사명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종지종풍선양과 종단발전에 부단히 헌신 정진할 것을 삼보전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태구종 중앙종회가 의원 선서로 제16대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오전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성관에서 16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56명 중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0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원했습니다. 봉원사와 법륜사, 중앙신도회 종회 의원은 아직 미선출입니다. 이날 개원종회에서 전반기 의장에 전 서남사 주지 시각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의장엔 법륜스님, 차석 부의장엔 해우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명스님과 표결에서 30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된 시각스님은 종단 사태와 위상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삼원의 원융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전대에 있었던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되며 다시 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의 불협으로 상처를 키우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심하고 우리는 화합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종단의 안정을 도모해야 됩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입법권을 부여받은 종회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고 종무행정의 견제자로 또 협력자로 종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포법원이 함께하는 종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종회 의원의 헌신이 종단의 새천년을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단이 그동안의 내용으로 또 중앙종회와 또 총무원의 내용이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부터는 모두 다 지워버리고 2023년 올해를 마감으로 하고 24년도부터는 정말 아름답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또 사회 포교 활동에 홍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고종이 되기를. 중앙종회는 이날 교육원장과 법규위원장, 고시위원장, 사회복지원장과 불교문예원장 등 종단 주요 기관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태고문화유산 전승 연구소 설립과 태고세미나 중국협력 개최 등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 50억 4천여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와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제16대 중앙종회가 종단 내실을 다지고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